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. Right now.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. 우리가 자본주의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자본주의를 이대로 하면은 문제가 있어서 중산주의 경제론 이건 이제 전 세계가 내 걸 따라하게 돼요.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중산층 위주로 경제를 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부익부 자본주의는 재벌 위주로 경제 체제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재벌이 돈을 싹 모아가지고 해외에다가 투자를 해버려. 해외에다가. 그러면 그 돈이 우리나라에 오려면 1000년이 걸려. 들어오겠습니까? 안 들어오겠습니까? 안 들어와. 한번 나간 돈은 우리나라를 안 가지고 들어와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그 돈에서 먹고 사는 사람은 해외 사람들이야. 해외. 그 돈은 우리나라 가져오면 노동자들 임금, 데모, 목숨 걸고 달라들죠? 뭐 대통령이고 뭐고 무서운 게 없는 거야. 노조가. 한국 노총은 좀 괜찮은데 민주노총은 너무 투쟁을 해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요? 해외로 도망가요. 도망가 버려.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북한의 개성공단의 근로자 월급이 얼마예요? 15만 원. 북한의 남자 여자 근로자 월급이 15만 원. 700불이야. 월 700불이야. 근데 우리나라 노조 대모하는 민주노총 있는 사람들 월급이 얼마요? 연봉이 월급이 약 900만 원. 근로수당까지 해서 그죠? 그러면 이거 대모 이런 인부들 써가지고 이 공장 차릴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? 없어요. 전부 해외로 가져가요. 월급 30만 원, 15만 원 이런 북한이나 미얀마나 월남이나 중국이나 월급 싼 데로 가겠어 안 가겠어요? 종업원을 몇만 명 써야 되는데 그 월급이 얼마야?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해외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이나 키르기스탄이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인구의 70%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애를 안 낳아가지고 나중에 순 한국 종은 거의 없어져. 머지 않아서. 그러니까 내가 그걸 내다보고 결혼하면 1억, 애 낳으면 30만 원 줘야 된다. 강력한 출산 정책. 아니 68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58년도에 나온 사람이 58년 개띠죠. 그러면 이 60년대에 뭐 해서 베이비붐 세대 있어 없어요?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걸 80년대 베이비붐 세대 해야 돼 안 해야 돼? 해야 됩니다. 베이비붐은 20년마다 해줘야 되거든. 그러면 2000년에 베이비붐 세대 해야 돼 안 해야 돼? 해야 됩니다. 그죠? 그런데 지금 2020년에 베이비붐 세대 해야 돼 안 해야 돼?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실수하고 있냐면은 2020년에 베이비붐 그러니까 20년마다 해주면 항상 인구가 노인이 30%. 젊은 사람이 30%, 어린애가 30% 이렇게 맞아가요. 요게 30년마다, 20년마다 해줘야 돼, 이렇게.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요때 대통령 나와가지고 결혼하면 1억 줘서 베이비붐 세대 안 만들면 우리는 이 사이클 잃어버린다, 이거. 한 번만 건너뛰면 나라 망한다. 우리 경제는 몰락한다.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. 근데 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.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무원이고 뭐고 정치인이고 뭐고 저놈은 미친놈이다. 결론이 그거야. 왜 결혼한테 1억을 주느냐. 그러면 너가 한 20, 30년 있어봐라. 우리나라 망한다. 딱 그랬더니 요때도 통과. 요때도 통과. 지금 2020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. 내가 요때 2012년에 18년에 대통령이 되면은 맞아 맞아. 2019년에 대통령 된다면 이거 가능하지. 세 번을 건너뛰면은 노인 인구가 80%. 젊은 사람이 20%. 이 중에서 한국 사람은 5%밖에 안 돼.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? 아, 이 사람들 전부 노인들이고 젊은 사람이 20%인데 그 중에 15%는 외국 사람이야. 아시아권에서 온 사람들이야. 그 우리나라 미래를 훤히 보고 있어 나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쳐다보면 어지러워요. 그런데 지금도 결혼하면 1억 준다. 내가 이제 지금은 3억이지.
1억에다가 주택자금 2억. 그러면 3억을 주잖아, 현금을. 그러면 이 3억을 주는데, 지금 내가 18대 대통령, 19대 대통령 돼가지고, 만약 실행해도 2020년 베이비붐 세대 만들기가 어려워. 그래, 안 그래요? 그러면 세 번을 건너뛰어버려. 세 번을 건너뛰는 거야. 이거 말이 돼요? 옛날에는 1940년에 전쟁 나기 전에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거든? 요게 꼭 20년 터울이야. 그거를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는 거야.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요. 요거 안 만들었기 때문에 경제요. 갈수록 실업자 나오고요. 나중에는 노동자들이 대모 할아버지를 해봐. 재벌들이 웃어요. 야, 너희한테 더 이상 안 속는다. 우리는 수금만 하면 돈 거다가 해외에다 투자해. 내가 미쳤다고 대한민국 땅에다 공장 만들던 너희 같은 꼬라지를 쳐다보겠냐? 재벌들이 그래 안 그래요? 너희 같은 꼬라지 먹여 살려고 내가 돈 버는 줄 아냐? 야, 기다리는 배고픈 아주 순수한 사람들 해외 얼마든지 있어. 사업하는 사람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야. 대한민국 무슨 사업하는 사람 무슨 애국자야? 안 해요. 그래 안 그래요? 같은 값이면 좋은 소리를 해야 돈을 투자할 거 아니야. 월급은 다른 사람보다 15배가 비싸고 말은 되게 많고. 그래 안 그래요? 어. 그리고 했다면 맨날 대통령 죽여라. 뭐 저 쳐들어가자. 뭐 정부. 어? 그런 사람들한테 나라 맺겠다가 회장실에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회장을 거꾸로 묶어놓고 말이야. 그게 뭡니까? 에? 자기들의 월급, 여기서 월급을 1억을 넘어서겠다. 요거 조금 더 올리겠다고. 노동법을 못 바꾸겠다. 이렇게 나가면 지 자식들이 나중에 전부 실업자가 돼요. 지금 우리가 조금 덜 받는 것보다 조금 덜 받더라도 내 자식들이 직장에 갈 수 있도록 기업하는 재벌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 비율을 맞춰줘야 우리가 살아남는 거야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나는 좌파 팬도 아니고 우파 팬도 아니야. 하늘에서 온 사람이 뭐가 아쉽겠어요? 여러분들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려니까 이 종자가 좀 많아야 되잖아. 그래 안 그래? 이게 너무 하는 거야.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대치동, 엄마 도곡동 아파트값이 내려가겠어 안 내려가겠어? 여기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전부 여기 살아. 그 부자들이 강남에 살아요. 이 사람들이 정년 퇴직해 안 해? 하니까 관리비 내고 뭐 애들 유학 보내고 집이 큰 게 필요해 안 해? 안 하지. 집 팔고 조용한 시골로 가버려. 관리비 내 세금 내기 싫으니까. 그래 안 그래? 낼 돈도 없고. 그러니까 애들 유학비 대느라고 쫄딱 망했으니까 중산층이. 그럼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전부 내놨네. 그러면 이제 도곡동 대치동부터 아파트값이 떨어져. 그러면 강남 신화가 없어져 버려. 점점. 그래 안 그래요? 그러면서 아파트값이 내려오면서 일본과 같이 되는 거야. 30년 전에 일본. 그냥 부동산 값이 폭락한다 이 말이야. 그런데 누가 아파트 들어가겠어요? 나중에는. 아무리 정부가 막 아파트 지어놓고 금융 지원을 잘해주고 해도 들어갈 사람이 있나? 노인들은 아이고 나는 이제 조용히 한 열대 평이면 돼. 혼자 부부가 혼자 있을 텐데 이제 뭐 자식도 다 해외 나가버리고 집에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뭘 집을 큰 걸 가지고 있어. 다 내놨네. 그 나라는 조용히 망해요. 그래서 그 전주곡 소리가 다 들려. 지금은 돈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요게 중산층, 요게 서민, 요게 재벌이. 돈이 상류층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. 거꾸로. 그래 안 그래요? 그런데 인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? 옛날에는 인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. 잘 봐요. 내가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인구가 요게 어린애, 젊은이, 노인이야. 맞아, 맞아.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요게 노인이야. 요게 젊은이야. 요게 어린애야. 지금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. 인구가 요렇게 되는 걸 막으려고 내가 몸부림쳤던 거야. 그러면 베이비붐 세대를 계속 만들어줘야 한다야 돼. 근데 안 만들 경우는 요렇게 돼버려. 노인 인구가 한번 늘어나면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요? 그럼 요거 나중에 점점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요게 이제 어린애, 요게 젊은 사람, 이게 노인이야.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지금.
지금 현재 이래요. 내가 옛날에 어릴 때는 서울이든 시골이든 가면 온 골목에 애들이야. 바글바글해서. 그래서 애들이 막 엄청 많았는데 요새는 애들 보는 것이 대통령 보는 것만큼 어려워요. 예? 여러분들이 예,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.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들은 예사로 듣지 말아요. 내가 하고 나면은 나중에 어떤 행세가 되냐면 요렇게. 알겠죠? 요게 서민이야. 요게 재벌이야. 이게 중산층이야. 어때요? 맞아, 맞아요. 그러니까 전 90%가 중산층이야. 근데 재벌을 다 없애면 되겠어요? 있어야지. 그 다음에 교통사고 술 퍼마시고 자기가 몽땅 망한 사람도 있겠지, 서민도. 그러나 이 서민도 그렇게 지금같이 가난한 서민은 아니야. 왜? 국가가 국민 배당을 해주니까 걱정 없는 서민이요. 지금은 때거리가 걱정되는 서민이야. 그때 이 서민은 배당이 나와요. 중산층은 뭐야? 일하는 사람들이야. 아, 내가 일하는데 월급 받는데도 배당이 나오네. 계속 돈이 늘어나 안 늘어나? 얼마 안 가서 은행 빚이 다 없어져버려. 그래 안 그래요? 이런 희망을 안겨주는 지도자가 국가에 있냐 없냐? 있습니까 없습니까? 없어요. 내 눈을 바라봐. 넌 행복해지고. 허경영 불러봐. 넌 웃을 수 있고. 허경영 불러봐. 넌 시험하게 right now. 자,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. Right now.